고폭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신선하네. 처음이죠? 청캐씨. 청캐씨는 청개 아니죠? 100개인가? 10개인가? 몇 개예요, 청캐씨면 여러분들? 10개 아니냐? 아, 10개 감사합니다. 아이폰이 그래서 안 좋아. 아... 자, 오빠 차에 타라. 창문 좀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잠깐. 합격. 차에 타면서 베이트를 바로 매는 습관. 어. 정말 좋은 습관이다. 베이트를 안 매고 운전을 하면 방송을 하다가 정지 먹는 사람들이 많다. 어. 아프리카 운전수칙 제1조 3항이다. 네. 차를 탈 때 항상 안전 베이트를 해라. 네. 이 자리는 뭐 고속도로에서는 해야 되고 아니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베이트 해야 돼. 안전한 게 좋아. 아프리카 방송은 신고 정신이 투철한 행님들이 많다. 알겠지만. 항상, 자, 오빠는 그래서 안에 조명을 하얀색으로 바꿨지. 아, 이거를요? 그렇지. 와. 돈 비싸게 주고 했다. 아. 자, 그래서 선글라스 다 끼고, 잉? 자, 베이트 했지, 잉? 네. 이야, 신입 BJ 17일차에 운전방송이야. 니는 엄청 속성이다. 어? 오늘 이거 배운 토대로 얘가 니 방송할 때 딱 써먹으면 네. 엄청, 아니, 오빠 가방 무겁다. 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여러분들 뭐지? 이거 여러분, 아니, 삼각대인데, 안 움직이게 하는 그 삼각대가 있거든. 짐벌?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온도는 항상 차갑게. 왜 뭐라 한대? 허세 지린다. 뭐? 허세 지린다고. 마티즈 먹고. 엄청 속성이다. 기 아저씨.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오지 않나요? 괜찮나? 지금 여러분들. 반가워요. 추천 제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폰을 바꿔야겠다. 그쵸. 이거 폰 뭔데? 아이폰 7이요. 7? 네.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8. 그럼 신형이네? 네. 오케이, 샷곡은. 자, 출발할게. 그러면 방송용 폰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있어요. 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집에 태워줄게. 자,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노래를 한 것도 트는 것도 좋다. 근데 지금 오빠 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는 좀 상가하고.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네. 오빠 지금 폰이 맛이 가가지고. 네. 그리고 요 아프리카에서 뭐 합방 해보고 싶은 뭐 BJ라 뭐 이런 사람도 있나? 전 많아요. 누구? 말만 해봐라. 딱 말만 해라. 누구 있는데? 저는. 그냥 많은 분들이 많은. 아니 뭐. 뭐 마음에 드는 BJ라든지 아니면 해보고 싶은 BJ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제가 그 편을 봤어요. 어떤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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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님이랑 그분이랑 그 뭐지? 그거 인기 투표하는 그 강남에서 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 웃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1편 봤을 때도 그 막 마트에서 리액션 하시는 거 보고 진짜 오빠 네 진짜 빵빵 터졌거든요. 저 혼자서 키득키득 웃다가 엄마한테 좀 자라고 등짝 맞고 자고 막 그랬는데 거기 뭐 하면서 어머니가 봐도 와 웃고 난리 날게요. 네, 그 너무 웃겨가지고 저 웃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오빠 유보남이다. 대답을 좀 해주면 안 되나? 네. 야, 이 선글라스가 이상한 긴가? 앞이 안 보이네. 아, 근데 저는, 근데 내가 그분 먼저 얘기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얼빠 아니야, 얼빠. 저 이상형이 류준열이에요. 류준열? 네. 눈 작은 아이? 네, 류준열이, 이상형이 류준열이에요. 아, 오빠 나 수술하고 싶다. 눈이 작아가지고. 아니야. 눈이 작아가지고, 오빠나. 킹 기호이는 눈 새우 눈이다. 아 진짜요? 야,
아니 뮤직 내려가 갑자기 더 얼빠래. 얼빠 인정. 아니 아니에요 진짜로. 야. 왜? 류진열이 어때서? 야 류진열이 어때서? 얼마? 야 그 사람 매력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매력 있고 웃기신 분이 좋아요. 그 사람 아니 뭐. 무시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고 아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거를. 웃긴 건 모르겠는데. 매력이 있으신 분이 좋아. 일단 여러분들 집밥 오늘 해선생이죠. 집밥 해선생 메뉴는 오늘 북엇국이랑 닭도리탕입니다. 닭도리탕. 정말 닭도리는 일본 말인데 뭐 하면서 뭐 개그리 어느 새끼들 아 형님들 계시거든. 네. 그럼 뭐 아 예 예 그래요 하면서. 네. 응? 너 왜? 슬픔이 녹아낼 때. 와. 야, 네. 여러분들 오늘 밥을 해 먹지 말고 사 먹자 그냥.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왜?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잘할 수는 있는 건 아는데. 네. 어, 오빠 왜 이런 말 하냐면 뭐라 하는데? 여러분 해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먹는 게 나을까요? 어떤 사먹자 다 사먹자라고 사먹자제? 네. 어 아무래도 방송이 좀 처질 수도 있겠다. 아 어, 내가 볼 때 장보고 뭐 이래가 막 하다 보면 어 일단 기훈이하고 상만이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밥을 또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 어? 네가 먹방을 할 때 얼마나 잘 먹는지 오빠가 그걸 지켜볼 거니까. 아, 네. 먹방도 중요하거든. 네. 먹방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면 오빠처럼 스폰이 안 들어온다. 아. 일단 제일 기본적인 그 먹방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고. 봄이 네. 온다면 너 뭐라 하는데? 역시 국공님이시라고 다 사먹자고 빨리 먹자고. 예 형님들 스킨케어의 단계에서 뭐야 무조건 뭐야 이 여자. 자 우리 상만이 같은 애들은 집밥이 많이 먹고 싶었겠지만 상만이 일어나더는 노래 따라 부르지 마세요.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하시는데요. 누가 그러대? 니는 오늘 닉네임 영어 아니었으면 나한테 욕 많이 들었다. 아니 노래는 잘하나? 저 노래는 못해요. 와 왜? 저 노래하면은 진짜 모든 노래를 다 동료로 불러가지고 좋은 또 그런 능력이 있네. 네 노래를 진짜 엄청 못해요. 야, 진짜 못하는 겁네. 일단, 야, 오른쪽 차 비싼 기다. 조심히 내리래. 됐다. 자, 그럼 길어 나서 볼까? 네. 삼각대 같은 건 있나? 네. 어떤 제품 쓰지? 근데 저 약간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셀카봉이랑 같이 되는 거. 아 이런 거? 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이렇게 삼각대 조그맣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상만이 스퍼. 아 그런가요? 어? 그런가요? 아 뭐니? 아프리카 BJ들. 오빠가 또 삼각대도 아 근데 이건 약간 튼튼하게 달려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완전 그냥 이렇게 밀면은 바로 넘어가요. 체크인 뭐라 나오나. 발심 오늘 저녁에 합니다. 상마이처럼 이런 개폼 나는 거 이런 거 다 쓸 필요가 없다. 이거 바람 불면 바로 없어진다.
이거보다 더 강한 거일 거야. 이것도 좀 강한 거거든. 네네네, 맞아요. 이것도 흔들거린다. 수평도 잘 안 맞고. 이런 제품은 이제 폼은 나지 조금. 화상만 일어나도 폼은 중요시이니까. 네. 폼은 나지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오빠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하면 이거 그냥 뽀삽힌다 이렇게. 빵! 아... 이런 근데 이게 거는? 진짜 엄청 편해 보이긴 해요. 그렇지. 일단 가방에 쏙 들어가고 이렇게 아프리카 간담회라는 여러 이런 뭐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하나씩 줄 때도 있어. 네. 아프리카에서 이거 준 거는 여러분들 진짜 엄청 잘한 짓이야. 이렇게 해서 탁탁 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 아 저 뭐하노 저 새끼 저거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는 이런 제품 쓴다. 이거 완전 좋은데요? 쿠팡에 네. 상각대 알지? 셀카봉 삼각대 치면 네. 가격은 4만 얼마 정도 한다. 알겠지? 네. 이게요? 똑같은 제품 팔아요? 팔지. 오빠가 링크 다 걸어줄게. 네. 아니다. 그런 것도 네가 찾아가면서 해야 돼. 네. 삼각대, 네. 셀카봉 삼각대 치면 나온다. 네. 그런 것도 네가 검색하는 방법도 알아야지. 아프리카 BJ로서. 쿠팡의 셀카봉 삼각대. 그렇지. 여러분도 그 아프리카 신입 BJ들 할 사람들 사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뭐 들지 말고. 오빠도 삼각대 한 20만지 사봤다. 한 6, 7개 있다. 이게 제일 좋다. 또 거기에 맞는 또 삼각대가 있고. 그리고 시동은 끌 필요가 없다. 미안하다. 쏘리 아이 캔. 거폭업 나오겠는데. 거폭업 나오겠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하다. 네, 아 제가 여기서. 아유가 자신 있는 건데. 네, 이쪽이 조금 더 이쪽은 별로예요. 진짜가? 네. 그런 걸 또 간파했다니 대단하구나. 자, 그러면 대표 음식. 대표 음식. 자 오뎅을 한번 먹어보자. 네가 설치나 한번 해봐라. 제가 설치를. 이거 안녕하십니까? 네가 카메라 어디다 해야 되겠지? 뭐 저쪽이나 있지, 이쪽이나 있지. 설치나 해봐봐. 저 이쪽에 놓고 싶어. 그쪽이다. 그쪽을 선택한 이유는 뭐지? 저 이쪽이 더 예뻐. 자, 편하게, 편하게. 네 거다 생각하고 막 편하게 딱다. 지금 네가 뭘 먹으러 왔는지 말을 꼭 안 해도 행위들 좀 볼 수 있게 네가 설치해봐. 이렇게. 자, 그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는구나. 근데 음식이 잘 안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오뎅을 한번 시식을 한번 해봐봐. 오뎅을요? 오빠 같으면 이런 화면은 별로지. 왜냐? 그쵸? 이쪽에 낮추는 게 더. 아니지, 아니지. 요쪽이 맞아. 네. 아, 김밥 더 줄여주세요. 요쪽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요쪽이 하면, 요 얼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네. 얼굴이 싫지? 네. 요 정도만 딱 나오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쓰고, 메뉴 보여. 얼굴 요쪽만 보여주면 돼. 해봐봐. 어때? 잘 나오는 것 같아? 네. 자, 오뎅 한번 먹어봐. 이오뎅이 좋아요. 아니다. 설치를 할 필요가 없겠다. 오늘은 얘들아 그렇지. 네가 니를 보면서 재고 이쁘게 하면서 오뎅 한번 먹어봐. 이쁘게 안 먹고 그냥 간장 먹었어요. 간장. 바로 풀어도 되죠. 그런 수법도 쓰나. 아니야. 오뎅을 그렇게 먹고서는 절대 별풍선은 받을 수 없어. 자, 해봐. 오뎅의 특징을 또 얘기해줘야지. 일단 여러분들, 저는 포장마차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모님, 이 좌우로 꼬들꼬들꼬들 이렇게 꽂은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을 쓰시네요. 이래하면 오뎅이 퍼짐을 방지할 수 있지. 우와. 봤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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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따봉! 오늘 외상입니다.
오늘 점심은 오뎅이다 제. 봐봐. 엄청 좋아하시지? 자, 만 원 계산 안 하고. 근데 뭔데? 뭐야? 카드. 잠깐. 카드 이용할 순 없지. 이게 1200원. 예, 잠시만요. 이걸 하나. 응? 이걸 하나. 응. 여러분들 제가 계산하려고 했어요. 방금 이 친구의 그걸 봤습니다. 스크루지 뭐든지.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당신 싸고 바로 쓰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면. 좀 못하시죠. 제가 지금 못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자연스러웠대요. 오대양이 더 먹자. 이게 더 먹어요? 응. 니는 먹지 마라. 네. 밥 먹을 거니까. 저 잘 많이 못 먹어가지고. 국물 드릴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야, 임마. 네? 아, 아니 말고. 짠돌이. 이봐, 돈 한 몇 배로 더 쓴다, 임마. 고마워, 씨. 자, 가자. 아니, 방금. 네.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모님이 김밥을 열심히 싸고 계셨는데 저분이 좀 빨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모님이 좀 화가 나셨어. 이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싸고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냥 카메라 바로 치웠어요. 자, 지금 어때? 좋아요. 좋다고? 네. 이게? 역광. 역광이지. 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역광에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리에 찾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야외 방송이 기본이다. 네. 이모 5만 원짜리 됩니까? 큰돈 쓴다. 이거 튀김이 안 돼 있네. 아, 튀김 했으면 끝장이다. 그때 먹방 하셨을 때 여기서. 기본 훈련이다. 오뎅 먹을 때. 아, 이모, 바꿔야 됩니까? 마누라, 말자가 무슨 거야? 아, 그럼. 내 바쁜긴데. 채팅 뭐라 난리 났지. 3개 먹고 5만원짜리. 아, 미안해. 현금이 없더라, 여러분들. 다음 먹방은 엄청 중요해. 아프리카는 뭐 집밥, 뭐 밥 채워놓고 북어국 내놓고 뭐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 시청자분들이. 아프리카 BJ들, 보면 먹방할 때 면을 많이 먹거든. 네. 그 면을 왜 먹는 거 아나? 뭐 홀로록 소리도 나고 맛있어 보이거든. 오늘 이제 우리 오뎅 먹는 거 보고 시청자님들 지금 대부분은 지금 오늘 점심 포장마차 가서 오뎅 드신다. 아, 난리 났지. 뭐가 민폐야? 이모하고 엄청 친한데. 몇개 드셨어요? 세 개요. 한 800원요? 다음에 한 120kg짜리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먹게요. 네. 이런 것도 그냥 웃고 넘기면 된다. 네. 졸라 쓰레기 없는 불편한 새끼도 불편한 분들 많거든. 네. 그러니까 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네. 오빠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멘탈이 좀 센 편이다. 이거 돈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돈 이거 펼친다고. 네, 이모, 아, 돈 받기 재밌다. 이리 돈을 정리해야 된다. 아프다, 이제. 오빠는 지금 구찌를 이용한다.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고,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네. 이거 스피... 아, 우리 아들이 붙인 거. 절대 안 되지. 이모, 잘 먹어갑니다. 그거 챙기고, 응? 니 많이 배우네. 그 합방시에는, 니가 그쪽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게 좋댔지? 네. 오빠 이 머리 날리는 거 내 머리 신경 안 써도 돼. 저 머리 지금 이미지 없어요. 얼굴이 너무 빵빵처럼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타세요. 기훈아! 기훈아! 기훈아!
마음 자연스럽게 떤심하고 인사해라. 떤심하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메이저 BJ 봤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다. 저희 때문에 이리로 오신 겁니까, 형님? 들켰나? 예? 가자. 방 어디로 갈라 하는 겁니까, 형님? 응? 몇 회로 갈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맞나? 뭐 하나? 마, 목소리 뭔데 까는데? 아이씨. 그 인사 좀, 어? 좀 반갑게 해드리라, 신입 BJ인데. 자, 일단 가자. 뭐 물어볼래? 이런 거, 형님? 미면 하나 물어가자. 신입 BJ 미면 하나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이거 왜 표정 왜 그랬노? 아, 배고픈데, 아, 마법이 산 거 같아. 자, 일단 카메라 좀 떨어. 사만이 띄웠나? 탈 자리 없다. 아, 반갑습니다. 야, 니가 끼고? 뭐 묶이고? 야, 따라. 거기다. 뭐 묶인데? 미면, 자리 있습니까? 자리 없다. 아이고, 그래, 비잡다, 임마. 차 쫓겨난 거 타고 가고, 씨. 거다 할게. 밀면지가 그거. 거다 할게. 맞아, 기훈아. 여자분 오늘 모신 척 합니까? 아니 정말 까부잖아 모신 척이. 예, 잠시 보고 잠깐. 안녕하세요. 저는 상만이님이랑 일어나 가지고 사원을 갔다 왔습니다.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비벼먹어야겠다. 되게 났으니까. 자, 좋은 여러분들 채팅창 좀 읽을게요. 채팅창 없으니까 막 그거 같다. 너무 웃겨. 어? 좀 유튜브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거 타고 씨. 어, 이거 봐, 진짜 끼니까. 박력인들 나왔나? 아, 그래. 어, 근데 저분 예쁘시네. 예쁘시네,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하다 튕기면 어떡합니까, 형님? 어? 튕기면 어떡해요, 형님? 튕기면 이제 방송 꾸시지. 저쪽에 누가 없으면. 저는 오늘 여기 낙방 급해있는 것도 좀 도와주고 저는 오늘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들. 몇 시? 하고 가야죠. 오늘 저녁 방송인가? 예, 오늘 뭐 낮부터 좀 쭉 하려고요. 아니 오늘 뭐 저 대구에서 뭐 하는데? 게스트 방송. 그런 지 생각 안 해봤는데요, 형님. 아. 어버이날이니까 엄마도 안 보고 누구도 좀 주고. 가방 좋은 것도 등에 놓으시는데 그래 되십니다. 오늘 면주행이랑 여러분들 그거 합니다. 대구에서. 아, 내려오나 면주. 예, 네. 방범 순찰. 아. 재밌나 그거? 예, 네. 재밌어. 그냥 뭐 사건 사고 안 나면 재밌습니다. 아. 근데 사실 사건 사고 나가길 바라면 안 되지만. 근데 BJ라 좀 바라죠, 있네. 좀 사와 좀 좋겠고. 오늘 저 팬들 중에서 뭐 방송 분량 안 나올 것 같으면 동성로에서 한번 사와 주세요. 아시겠죠? 아, 너무 더운데요, 이제. 아, 날씨 덥네, 이제. 택시 타면 안 되겠네. 다 왔다. 아, 다 왔습니까? 아, 저 앞에. 안 보이는데? 뭐, 열생겨서 또 데리고 와가지고. 밀면으로 가고 있네, 새끼. 형님 뭐 말해, 뭐 가볼까? 어? 스테이크 그런 거 먹지. 형님, 일상은 무조건 술 아닙니까, 형님? 그리고, 형님들 상만의님 팬분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만의 진짜 죽을래요, 진짜로. 구역질 하루에 한 600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장님,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배고파, 뭐도. 아, 길거리 마비되는데, 아. 사람 많나? 그렇죠, 이제 막, 학생들이나 이제 막, 자꾸 안 놔주죠. 아, 맞긴, 맞네, 그렇겠네. 그렇죠, 킹교에 떴다. 도대체 뭐 지리 갔냐고요? 싸러 갔다 와서 그렇습니다. 아. 여기다. 아, 여기입니까? 이거 맛있습니까, 이제? 아, 먹을 만하다. 고풍이는 도착 안 했지.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제? 뭘 다 하던데? 어? 뭘 다 하던데? 밀면집 몇 밖에 돼 있네. 아, 저기 맞지, 이거. 아, 더 덥다. 맛있는데, 뭐? 맛있는데, 자. 오, 손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 야, 우리 가 저쪽에서 먹고 가자. 받겠어. 어, 사람들 막 그래. 얘기할게. 어. 앉아가 좀, 그리고 막,
예. 신입 BJ가 스테이크가 말이 되나? 아, 그건 또 네 말이 맞지. 안 되겠어. 스테이크 너무 안 남는데. 여기서 먹는다고? 이거는 다른 가게 아닙니까, 형님? 죄송한데 소리 좀 줄여주시면 돼요? 아, 네네네. 네. 오늘은 뭐 이제 신입 방송님 얼마나 되셨어요? 17일. 아, 그래서 고프님 배우러 왔구나. 나이가 혹시? 25살이요. 예? 오, 어, 동생이네. 오. 저 누나 뭘? 같은데요? 네? 누나 같은데요? 뭘? 저 누나 줄 알았거든요. 뭘? 뭘 비빔? 저는 물이 맛있다. 반반은 없으니까 형님. 물 먹게, 물 먹겠습니다, 형님. 물이 맛있다. 어, 제가 26살이거든요. 아, 진짜요? 저 25. 키가 몇입니까? 73이요. 니네가 80 아닙니까? 아니, 내가 80인데. 내가 더 작아요. 내가 78인데. 앉아. 예. 어, 여기도 다른 가게 아닙니까? 야, 진짜 파워 좋네. 아니, 뭐, 좋은, 뭐, 동상 같은 데 갑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더러운 거? 여기가. 닦고 앉아. 여기 좀 깨끗한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어, 여기 좋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몇 강이가? 아닙니다. 요렇게 잠 주워봤습니다. 어, 앉으세요. 이거 좀 틀어서. 어, 내가 오면 될게. 최악하다. 동영상 찍어도 된다. 마이크 없습니까, 아니? 마이크? 예. 제가 여기 앉을까요? 어. 아니, 거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 니가 잘 나온 데가 아닌데. 여기. 어, 여기 앉아라. 윤아. 예, 네. 여기 앉아라. 아, 알겠습니다. 어. 나라. 이 오빠는 이제, 어? 지방송도 일한다. 어? 우리 딱 비추고 있어도 가방 다 막아뛰고. 이래도 방송 잘 된다, 이 안에. 아... 이런 매력이 있다. 이런 건 배우지 마라. 네. 아, 오빠, 기어 오빠. 아, 그래, 어. 25살이라고 하네. 친구가. 동생이 좀 있죠. 하하, 자기 동생 없는데. 그렇지, 형님. 오, 그래서 동생 만나기 힘든데. 진짜요? 예. 네. 여기다 저보다 이제 누나구나. 원래는 뭐 모델이나 그런 거셨어요? 아, 네. 중국에서. 어, 중국? 이야, 중국. 차이나. 그 대단한 모델 아니고. 네. 뷰티 모델 쪽으로 했었어요. 뷰티. 뷰티가 잘 좋지. 윤아, 마이크도 한번 보여줘라. 신입 BJ 깜짝 놀라거든. 왜 깎아야 되니? 여러분, 소리 지금 괜찮나요? 마이크 킬까요? 어떡하지? 좀 딜레이가 있는가? 아, 저 시청자 1위 있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요. 엊그제 PC방에서 라면 먹었는데 2,000명 봤어요. 아이고! 대박이었지. 오늘 팀장 또 100개 해. 아, 팀장. 우리야. 어. 리스, 장기 렌트는 한우 오토리스 아이가? 한우 오토리스! 상만 좀 열심히 해라, 임마. 하나 오토리스, 리스, 어? 스폰도 좀 들어가, 그러. 은팀장, 형님 폰 계속 꺼진다. 오늘 반하라, 오늘 바로 사야겠다. 어, 우리 와이파이 얘기가 주민등록번호 다 해가지고 오늘 바로 사야겠다. 이래가 방송 안 된다. 아, 충분해요. 어, 알겠습니다. 아, 잘 들린대, 위원님. 마이크. 잘 들린다고. 오, 25살. 근데 방송 어떻게 하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많이 편하게 해라, 신입 BJ한테. 엄마 쓸게, 오빠 하니까. 이름이. 저 혜인아요. 어, 인아. 혜인아. 혜인아 불러야 되나? 인아라 불러야 되나? 인아라요. 인아. 내 친구 중에 또 인아 가면 있는데. 오, 인아. 인아짱. 아, 혜인아. 인아? 네네. 아, 인아. 네. 아, 인아. 그래. 봐봐라. 인아 괜찮다. 예쁘다. 얘는 뭐 하는 대로 해라. 니네 오늘 오빠들 앞이라고 너무 니 그 어, 매력 발산 못 하는 거 아이가? 네. 아, 제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오늘 이나 의상은 탈락이네. 아, 탈락 아니에요. 아니, 와서 굳이 바깥 입대라. 아, 진짜 웃기네. 아니, 부모님도 한 번씩 방송 보시고 하신다는데. 아. 어, 어머니, 어, 딸의 방송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으시는 것도 좀 마법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 프로비지가 되려면 부모님이 뭐든 사촌이 뭐든 신경 쓰면 안 되지. 아... 우리 장모님도 뭐든. 우리 장모님 욕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대. 김서방 미안하네. 아, 진짜 못했네. 우리 장모님 내 열애까지 달았었다. 진짜 못했네. 몰래?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크...
하면서 좀 이렇게 텐션도 좀 올려주고 좀 그리 한 거라. 야, 우리 장모님한테 쪽 좋은 사람도 많대. 만나자면서. 아 근데 그런 게 많다더라고. 소유메이크님 마음에서. 아니 뭐 이나야, 네. 이런 오빠 BJ들한테 조금 네. 물어봐라. 오빠는 왜 말이 없어요 하든지 아니면 뭐 기훈이 오빠는 뭐 어때요 하면서 물어봐라. 아 근데 어제 제가 방송을 봤는데 그 누구 방송? 혜영. 아 혜영이. 네, 네. 그분이랑 봤는데 그분이랑 몇 번 방송하셨어요? 처음. 그래요? 저는 두 번. 어제가 두 번째. 엄청 친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방송 이제 네가 딱 알아둬야 될 게 한번 스치잖아. 네. 야야야. 아 역시 상매야 저 운동 신경 하나 끝장 난다. 지찬 형님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와 민트 시계 보네. 어떻게 잡는다? 일단 뭐 한번 스치면 호영호제. 호누 하여튼 뭐 다 이제 스치면 다 가족이지. 그거 다 빼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 뭐 방송할 때는 아 뭐 하다가 잘하다가 끝나고 이제 서먹서먹 없다. 아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이 스타일이네요 완전. 그렇지 똑같은 스타일로 하는 거지. 부산이 고향이에요. 어디 서울 말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서울에 있어요. 지금 서울 살고 있구나. 네네 지금 부산 내려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에 있어요. 서울 어디? 오빠 인천 살거든. 네네. 자주 왔나? 인천 앞바다 좀 구경 시켜주세요. 인천 바다 이런 거 좋다. 야 근데 이제 인천 바다 내일 가자. 바다 구경시켜주려면 3박 4일 걸린다. 인천에 그 뭐야 놀이기구 이런 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3박 4일 총 이제 코스로 딱 짜서 하면 월미도 3박 4일 걸리지. 부모님한테 딱 얘기하고 있니. 네. 그땐 베이징 하우스 말고. 오빠는 근데 항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오늘 무식하다. 그래도 오늘은 약간 상담자세요. 목소리가 좀 웃기게 하네. 우리 평소에는 일이 안 하는데. 아 진짜요? 예, 그래 되십니다. 무식하다. 체크 말도 좀 쓰네. 기호랑 인사가 조개 먹으러 하시는데 아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이나 오늘도 이제 얼굴 안면 텄으니까. 아니 니 이거는 어찌 보면 요 우리 이나 또 교육시키는 방송이거든. 그래서 미면 먹는 기다. 니 뭐 밥 먹고 가자. 저 가가 막 새우 좀 뜯고 가자. 아 알겠습니다 니. 먹고 또 먹습니까 니 그러면? 어이 이놈 이거. 우리 방송 3부를 해야 되가. 너 방송 3부 이걸로 때울라 했나? 하성만 얘기해봐라. 미면 먹방 끝나는 거 아이가? 아 밀먹하고 플러스 또 먹방하러 또 갑니다. 아 이제 진짜 방송을 하러 가야지. 저도 새우 먹으러 가나요? 우리도 갈래? 아닌가? 가자 카메라 들어. 카메라 맞아. 맞아. 좋지. 아니 여러분들 원래 주당클럽이 1부 2부 3부로 나눠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동생 맛있는 거 먹여. 난 네가 이제 빨리 일어날 줄 몰랐다. 저 오늘 아홉 시에 갔습니다. 진짜가? 네네. 선생님 방송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 나도 10시. 아니 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잤는 같네.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잤는데. 원래 아무것도 안 한대. 아니 남기는 못 잤습니다. 혼자서. 하디쇼요? 하디쇼? 아니 좀 이따 터트려 주시지. 왜 하디쇼를? 아 하디쇼. 혹시 여자분 며칠 전에 모 BJ방에 나오셨던 분 아닌가 했는데 어디 막 땀방 나간 적 있나? 네. 강팔행이. 네. 강팔행이 엔도행이. 오호호. 강팔행이 엔도행님이 뭐 부산으로 연락하라던데. 오늘도 못하고 그냥 올라가겠네. 필리핀 가셨다. 필리핀 왔나? 10시 비행기래. 오늘 10시. 아하 저뭐 그래 상만형은 그랬는데 안 갑니다. 어저께 이제 상만형님 집에서 같이 딱 잡는 어제 방송 켰어요. 집에 들어갔어. 아 진짜? 응. 남의 그림을 또. 아 진짜? 상만형 술 취해서 한 5분 하고 꼬시던데. 와 역시 BJ 메이저 BJ는 틀리네. 이 오빠는 약간 좀 남자 중에서 남캔 같은 분위기보다 남캔보다 좀 강한 이미지. 엄청 인기 많다. 부산 별풍 넘버원이다. 아 진짜 못하네. 그래. 내 친구 상만 형.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부산 밀면 처음 먹어. 이 진짜가? 네네. 이 매일 먹긴 한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오 그래? 맹맹은 틀린가? 아 이게 민기네. 자 나 오이 못 먹는데. 오 레디 포레스트. 오 레디 포레스트 아이가. 니네 안 죽기지? 나는 이거 더 좋아하지. 이야 잠깐
먹기 전에 넌 아직 교육 안 끝났다. 보여드려야지. 시청해 상관 이거 한번 보여드려라. 우와 오늘 점심은 미밀이다. 자 보여드리고 이 미면은 오빠도 자신 있는데 네. 오빠보다 더 잘 먹는 놈이 있다. 누구래? 상마이. 오. 밀면은 상마이 못 따라가겠대. 이제 섞어도 돼. 이제 섞어도 돼. 상마이가 밀면 제일 잘 먹는. 오이를 밑에 빼달라고 그러는데. 하하. 아 이게 닭 나오 이게 닭 찢어가지고 나오는 거야. 고기. 이거는 왜 아 고기 대신 닭을 넣어주신 거야? 고기 아이가 그냥. 오, 야, 흘린다, 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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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본자, 본자다! 본자, 괜찮다, 괜찮다. 야, 아이고. 니 오늘 이렇게 많이 했으면.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랬지? 따라 나와. 해가지고. 아,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오빠 방송할 때 이랬으면. 우리 때는 초대를 많이 맞고. 암도 많이 맞고, 잉. 그러면서 방송 배웠다. 그래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형님? 아니, 형님, 근데 여기는 뭐 넣어서 뭐 해야 됩니까, 밀면에는? 그냥 아, 먹는 기다. 똑같이 냉면처럼. 이거 식초 조금 넣고. 조금? 이거 계란은 먼저 먹어줘라. 그렇지, 계란 먼저 먹고. 이것도 뿌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괜찮다. 더 잘 되겠네. 충전이 더 원활하게 잘 되겠네. 괜찮다. 뭐 나도 나. 야 겨자 튀었는데. 야. 근데 이거 그거예요. 뻥빵. 시집가도 되겠다. 나. 괜찮네. 그 25살인데 예쁘고 그런데 남자친구는 없나? 없어요. 인기 많네. 왜 없을까?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뭐 한마디 했다. 방송용으로 한마디 해도 돼요? 오. 여러분들이 제 남자친구. 진짜 재미없다. 야. 야. 오. 니는 남자였으면 오늘 오빠한테. 아. 얼굴 빨개지셨는데 전부다. 어떡하지? 부끄러우면 나의 무기인가? 괜찮네. 오늘 한번 먹어야겠다. 맛있는 거 아니? 진짜 맛있어요. 맛있나? 안 먹어본다. 시원하겠네. 해장도 잘 되겠다. 해장이 좋지. 상마이는 여름에 이것만 먹는다. 안통이 엄청 올라오시네요. 많이 당했거든, 형님들. 우와, 상마야. 이 거스법 쓰기 있나? 야 금방 뭐 리뷰 때 잘 봤지? 우와. 상마이가 이건 제일 잘 먹는다. 저리 먹으면 매일 잘한다. 우와. 오, 맛있네, 밀면. 얼굴도 생각보다 맛있는데, 여기. 존나 맛있다. 야, 그것도 잡네. 상할 때 막아라. 보상 빼기 전에. 알겠다. 좀 조절하고. 조금 낮춰라. 좀 낮춰가지고 그래서 이게 낫 맞네. 그만. 나는 좀 무네. 그 맛이 선선해 좋네. 국물 안 먹어봐 죽는다. 이건 무슨 만듭니까? 그냥 만듭. 그냥 만듭. 맛있다. 뭐 나 먹어볼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와, 밀면 좀 먹는 게 진짜 맛있네. 맛있지? 밀면. 이거 맛있다니까. 고기도 같이 올라오는데, 그거 조금 좀 먹어봐라. 와, 죽인다. 냉면이랑 좀 뭔가 좀 다른 그런 게 있네요, 여러분. 냉면 따져, 비싸. 약간. 살코기만의 물 닦은 느낌이네. 그거가 훨씬 맛있는데. 와. 아니, 가연이가 부산에 밀면을 말았다 하면서 맨날 올 때마다 저를 먹고 싶었는데. 잘한데 가서 먹는다 같네. 안 먹거든요, 언니. 어우, 맛있는데. 맛있나? 맛있는데, 진짜 잘한다. 가연이 데리고 와봐라. 네네. 오빠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바로 나옵니다.
꽃배기! 왜? 어? 몇 명이고? 오, 지금 한 명이야. 뭐? 컨텐츠가. 컨텐츠 조연이. 컨텐츠지. 먹방. 와, 상만이 맛이. 괜찮나, 상만아. 아. 와, 찌개네. 와. 그 면을 빨리 물 수 있기 때문에 국물이랑 같이. 야, 저 봐라. 와. 저걸로 새끼 저거 시청자 다 끌어모았다 이거. 아, 진짜입니까? 이제? 고등 시청자 이거 밀면 먹으면서 다 생겼다. 오히려 상만아 얼마 잘 먹는다. 이제 고등 시청자 이걸로 끌었다 여름에. 여름에 다른 사람도 뭐 해운대 가고 하지만 야는 용어 나온다. 아, 진짜입니까? 이제? 그래. 와, 하만님 냉면 진짜 잘 드시네요. 아, 언제 빨리 드시? 밀면. 와, 대박이다. 밀면까지 다 먹어. 상만 잘 먹는다. 원하네. 아, 코로나 앞에 이거 대구 뭐 더 가노? 비슷하가지. 이러시면 되네. 해물다 타고 가! 해물 대구 가면 되니? 어. 아, 깜짝 깜짝이네. 몇 시까지 가야 되노? 그럼 아직 안, 그냥 저녁에 방송합니다. 이거 지가 형님하고 이제 맞노? 형님 대구에서 뭐 합니까? 아니에요? 대형 컨텐츠 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야 니는 족장이었습니다. 야 생각이 감사합니다. 그럼 종장 형님은 있어 마십니까? 일 열심히 한다. 아, 빚이 적었습니까? 오, 어땠다. 더 먹을까? 다 먹었어. 다 먹다고. 다 먹었어. 면이 없긴 하지만. 와, 또 안에 단무지 넣어주고 착하다. 안 맞춰놨어. 야, 그거 하기 빼문 거. 반입 한 거. 아니, 맞춰놨어요. 야, 동물의 왕, 코끼리 형님, 생각 감사합니다. 아, 88이 감사합니다. 어? 누가? 88 못하는데. 깜짝, 야! 아이가. 깜짝 놀랬다. 네. 민기 앞선왕입니다. 맞지? 응. 아니, 죽을 빠르노. 맛있지? 진짜 맛있네. 아, 국물 오묘한 그런 맛이 있네. 신기하네. 고마워. 그, 나, 고마워. 어. 내 거랑 맛이 틀리다. 침 들어가서 그런가? 얘는 어디 가노? 얘는 어디 가노? 아, 선영 누나 88이 감사합니다. 아, 또 88이 감사합니다. 방금 내가 먹었던 거랑 맛이 틀린데. 민기 아빠 환입니다. 이거 안 넣나? 아, 국물이 진짜 맛있네. 맞지? 그, 니, 별로 이거 밀면 안 먹고 싶어 하는 눈치더라고. 근데 형님 왜 강제로 먹이는 거 아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먹어보면 맛있단다. 어, 진짜 맛있는 건데. 응. 여름에 국물까지 시원하게 못 빼면 이거만한 게 없지. 와, 저 부산님 맨날 먹겠다. 아침에 국밥, 저녁에 밀면. 국밥은 좀 따 먹지. 야홍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령 감사합니다. 알아, 임마.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맛있네. 오! 어따! 숭늉이다. 와, 찌개. 야. 장난감. 민치, 민치. 어이구. 야. 사만님, 얼음도 그냥 상추 넣을까?
오늘 뭐 누구들이 먹었지? 그러니까 이 여쭤 먹었는데. 아, 씹어 먹었지. 야. 와, 시원하다, 진짜. 와. 역시 메이미는 상마에 못 이기겠다. 여기 감사합니다. 아, 속바지형이 여기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나? 한 세 개째인가 두 개째 아이가? 와, 죽인다, 씨. 만두 안 먹나? 뭐, 많이 못 먹는다. 근데, 조정 중이지. 저도 조정 중이지. 그거는 조정해도 먹을 때 뭐, 1도 그런 거 상관없는데. 아, 또 우리 또 냐옹이 116개. 오,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이시가. 처음 뵙는 분이다. 감사합니다. 냐옹! 감사합니다. 어. 만두 먹게, 안 먹게, 빨리 얘기해라. 저요? 아무도 안 먹겠지? 야, 야생적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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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우와! 이 새끼. 우와. 우와. 아, 멋지게 먹는다, 만두도. 냄새. 오, 지금. 오, 멋있는데, 이거.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여러분, 안 먹은 사람도 모른다, 진짜. 진짜 맛있어. 상마 이거 진짜 이거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여름에 계속 온다 이거. 어, 상마 잘 드시네. 진짜 잘 먹는다. 나도 밀면 상마에 전부 해야겠다 해가지고 확 묶인다. 그게 끓이면 그냥 더 맛있대. 매운 빵 넣어가 막 우막 국물이 죽어서 좋네 이거. 시원하고 여름엔 최고지. 우와. 잠깐 잠깐. 상만이 소통 못 하는데 들어와 방송할 때. 야, 이건 죽었다 임마. 어? 12시간도 못 나간다 이제 지금. 그리고 BJ를 할 때 이렇게 방송 찍고 있잖아. 저걸로 뭐 채팅창이 모이더라도 네 핸드폰 하기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은 엄청 안 좋지. 나 살짝 눈으로 살금살금 어? BJ가 이리 뭐 들고 이리 하면서 아 형님들 예 아 감사합니다 제일 꼬맹시 있다. 학원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 학원 거북 아카데미 많이 배우네. 그러면 폰 좀 그만 봐라만 하던가. 신입이 폰 보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냥 이제 사장 보면서 아 맞지? 이렇게 그릇만 보는 게지. 그렇죠. 사람 많을 때 근데 이제 혼자 개인 방송을 소통할 때는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건빵그릇 아니거든요. 왜? 아니 왜? 기훈아 저도 하루 배워왔거든요. 왜요? 지구인님이 그러라던데. 오. 건빵그릇 읽지 마라 하면서 그러거든요. 전 근데 그거 안 읽으면 읽을 게 없어. 나도. 우리 해가야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상만이 미시한테 인기 많음. 네가 우야하노. 같이 놀아봤는가 본데. 우야야지. 아니, 맞지. 선배님, 이제 뭐 다시 집으로 갑니까? 아니? 가자. 좀 쉴래? 아닙니다. 뭐 좀 체력 좋은데. 아, 뭐, 눈 좀 쉬다가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상만 눈빛 왜 그렇노? 응? 가자. 아, 건빵따라 분노하지 마라. 장난친 거 아이가. 장난친 거 아니네. 뭐하러 부들부들하노? 미안하게. 아이 그래 읽어야지. 안 읽으면 읽을 게 없던데 나는. 건빵은 귀엽고. 계산했나? 아끼다. 뭐 혈이 말라 있으면 되니? 아니 돈을 많이 받았다. 아 방세 좀 주라. 응? 돈도 잘 벌면서. 우리 와이프 내한테만 뭐라 한다. 상마에 돈 안 준다나. 말했는데. 알겠다. 말해라. 우선. 땡땡 걷고. 가자! 네네. 너 기운 가방 멋지다. 형님 가방 15,900원짜리 내버려 기운데.
그랬는데 한 그릇 얼마입니까, 얘네요? 한 그릇? 5천 원인가?